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아요. 기쁨의 표현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좋아요. 보이나요? 어, 멋있어, 멋있어. 완전 멋있어. 어, 멋있어. 들어가, 엄마, 이제. 이제 부끄러워. 장난 아니지? 어. 니 나나 좋아했잖아. 어? 그랬나? 니 도레도리 나나 나나. 어? 니 노란색 나나. 내가 그렇게 춤을 췄어? 어. 아 진짜로? 그 네 명이 나오잖아. 어, 도레도리 뚜비 뚜비 나나 도레도리 뚜비 나나 또 하나 이름 잊어버렸어. 나나 어 이러잖아. 어. 그거 이름도 나 네 개를 다 에우러스 에웠고. 아 내가 에우러스 시켰어? 네가 나나가 노란색이잖아. 나나를 네가 제일 좋아했어. 아니 그래? 네 나나 엄마가 노란색 살인 적도 있는데. 어, 그래. 네가 나나를 제일 좋아했어. 동방신기 다섯 명 이름 내가 에웠고. 아, 어. 그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거 지금도 기억해. 난 기억이 안 나. 네가 에우러 그래서 엄마를 에워서 기억할 거야. 내가 왜 에우러 그래 엄마한테? 네가 나를 저거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시켰다고 에우라고? 응. 왜? 어린이 저기 어린이집 그거 다니고 그럴 때 그때 네 어린이집 다니고 그때 이게 유행이었을 거야. 어 완전 애기 때. 어, 난 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보라 노비 뚜비 얼굴에 나나 얼굴에 어? 다 기억해. 그리고 도망이기 이름이 없기로 엄청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누워서 애우면서 아 얘네들은 왜 이름이 내자야. 지금 해봐. 지금 제일 내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어. 자꾸 제갈공방이 나오는 거야. 명재중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제갈공방이 나오는 거야. 걔가 왜 나왔지. 아니 그러면 누워서 애우는데 지금 해봐 다섯 명. 다섯 명? 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아준수. 어. 먼저 해야 돼 시아준수. 어. 시아준수, 미키 유천, 어. 최강창민, 영웅재중. 어. 윤동윤동. 어. 아오. 아직도 안 해. 그치. 그러니까는 그때 엄마가 얼마나 그걸 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갈 공명 언니 나랑 빵 터지게 막 웃었어. 제갈 공명 아니 작곡도 머리 엄마 머릿속에서 이름인 사람 중에서 네 개를 외워야 되잖아. 네 개를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는 내 머릿속에 그 내 이름이 네 자인 사람이 제갈 공명은 머릿속에 막 박혀 있으니까 툭 튀어나와 제갈 공명. 아니 그럴 수 있어. 어. 아 그거 해야겠네. 잠잘 때 그 다섯 명 다 하고 자야 돼. 아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영상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 톤 한만 연하게만 해도 부드럽다고. 알았어. 이게 초보 메이크업 하고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 있지. 기술자들하고 다른 거야. 그 오히려 엄마는 화장 안 한 듯하다. 하잖아. 어. 근데 사진 찍어놓으면은 자연스럽다는 거지. 어, 그렇지. 한 듯 안 한 듯. 응. 좋으세요? 네, 날이 좋아요. 날이 너무 좋네요. 네, 날씨도 좋고 밤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마미 어때요? 바다가 너무 이쁘죠? 바다가 너무 예뻐요. 네,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속이 뻥 뚫린다. 네. 어, 지금 바다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좋아요. 와, 바다 진짜 이쁘다. 물고기가 뭐야? 어디 어디 물고 우와 물고기 보이네? 오 마이 마이 치마 좀 들고 올라올 걸. 오 마이 치마 걷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묶으세요. 어차피 저 밑단은 젖어요. 근데 더 안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반대로가 젖어. 금방 마릅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엄마. 자, 보이나요? 네. 아이고, 바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좋습니다. 오, 그러게요. 한번 타볼까요? 한번 타볼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햇볕이 장렬하군요. 근데 좋아요. 눈 감으면 돼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바다가, 예쁜 바다가 안 보여요. 호텔도 안 보이고요. 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보일 줄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낮은 데까지 이렇게 와있지? 얘네들 작은 물고기니까. 엄마 돌아. 돌았어. 아니 몸을 돌아. 이제 보여주자. 예. 엄청 맑아. 어, 그러게?